안녕하세요. 김다시의 다시 보기의 김다시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김다시의 다시 보기의 김다시입니다. 오늘은 버추얼 트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버추얼 트윈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가상의 쌍둥이, 버추얼 트윈인데요. 현실 세계에 내가 있는데 가상 세계에 나와 똑같은 걸 하나 더 두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할수 없는 것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자동차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를 모델링하고 가상 세계에서 이 모델링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뭐 충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공조의 흐름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소음, 진동 이런 것들까지 모두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복잡한 해석뿐만 아니라 단순한 뭐 자동차의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현실 세계의 실제 모델을 보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트윈 컨셉이 중요한 이유는 막상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현실에서 실제 프로토타입을 생성하지 않고도 이런 해석들을 해보는 거고요. 비단 그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가상에서 3D 모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더 크게 갖고 가보면은 작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더큰 이제 도시까지도 접목시켜 볼수 있는데요. 도시를 설계하고 만약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생겼을 때, 도로가 하나 추가됐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해가스가 유출됐을 때에 대한 상황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기 어렵지만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분자 단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장을 버추얼 트윈에 구축하고 이 심장을 실제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버추얼 트윈 안에서 모의 수술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모델링 하면은 이런 단순 외형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버추얼 트윈 컨셉은 단순 외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까지도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버추얼 트윈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보기. 안녕!